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좀. 그냥 선생님 부정 부르라 그래서 부정 열심히 풀고 기도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108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108배 하고 아침 저녁으로 108배 하고 처음에는 그날 솔루션 하고 들어와갖고 보통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좀 들어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다 내 느낌에 법당에 온기가 조금씩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편안해졌어요. 언니도 예전에 내하고 또 틀리다고 그러고 이제 언니랑 부딪히는 게 없어졌어요. 아 이제. 예.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날 선생님이 이제 솔루션 하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언니가 왜 그랬는가.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언니가 손님들 오고 지기를 받고 언니가 나보다 더 무당처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내 욕심인 것 같고 이제 언니도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부터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아 언니 삶은 언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요즘에는 언니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언니도 많이 느슨해졌고 마음이 조금은 언니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엄마 난 누군지 알아요? 난 농공돈자 농공돈자 꼬라지도 부리기도 싫다는 짓이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말 따기도 싫대. 할머니 손잡고 손녀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벌써 막아야 됐는데 바보 같은 게 모르고 옆에서 서가 있어도 모르고 맨날 아플 수 있어도 모른 척하고 모르 나를 모른다 몰라. 그러니 오늘은 정성 잘 들여서 엄마 인도 잘 해서 조상하고 신하고 구분가리가 돼야지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몸주가 되니까 제자가 되었겠지. 그래도 조상인지 귀신인지 신인지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신은 이 손바닥에 사람의 지문처럼 다 틀려. 쌍둥이도 틀린단 말이야. 신의 마음이 똑같고 신의 하시는 일이 똑같지 신의 성질이나 각기 신명이라 오시는 모든 분들의 영접에 도술과 술법이 다 틀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신고 타는 것도 똑같고 신선생들은 이 제자가 굿하는 것도 똑같고 저 제자가 굿하는 것도 똑같고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 신은 이리 지문 같은 거야. 각기 제자들한테 전법이 다 틀려. 그래서 몸주신이 누가 와서 어떤 걸 가지고 너한테 불리자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성질이나 도술 술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상황이 똑같이 신꽃을 하고 거기에 제자만 맨날 바뀌고 신어마이는 신꽃 하는 건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모시는 것도 중간에 산신 대신 불사할매 안 그러면 뭐 글문도사 양면도사 장군님 이거밖에 돼 있나. 불사항아리 하고 어쩜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노. 오시는 주력이 다 틀린데 그분들을 모셔도 각탱화를 모시든 종합탱화를 모시든 원부를 모시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인공 공사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합의 수위에서 오는지 그래서 중단에는 누가 계시고 양부리로는 누가 계시는지 중단 그 다음에 상단 하단에는 어떻게 계시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물만 떠도 신이 와. 옛날에 떨구지 같은 신이 올 때는 벽사에다가 한지 하나 붙여놓고 이름 석자만 적어도 신이 다 내렸다고. 어쩌면 전부 다들 그렇게 모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원불 다 모시고 탱화 다 모시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다 모시면 뭐할 거야.
그러니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전부 다 신을 받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신감이 있고 신기가 있고 칠성줄이 센 사람이 있고 산줄이 센 사람이 있고 용신줄이 센 사람이 있고 조상주력이 센 사람이 있어. 거기에 벌이 얼만큼 들어왔으며 그 주력이 내 사주와 어떻게 정맞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라는 거는 정말 천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인의 전기, 신의 전기, 만물의 전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천상궁은 33천궁이라는 궁이 있다. 이 궁에서 신들이 다 닦아서 내려온다. 명패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실 때 몸주신이 어느 궁에서 닦아서 어떤 주력으로 누구와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패를 들고 오는 게 신이야. 솔직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야 신에서도 어여삐 보고 괘씸한 마음, 울기 나는 마음도 내리고 대인이 소인을 갈라. 잘못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잠그고 잠그다 보니 계속 선생님을 바꾸고 신굿을 하고 바꿔봐도 계속 이렇게 삐뚤게 하는 거라. 그럴 때마다 동자가 깝깝해서 어찌됐건 가래도 엄마는 욕 안 얻어먹게 하려고 제가 집들 그래도 손님이 오면 명착하게 해주고 점을 치게 해주고 조상 잘 잡아내고는 했는데 이게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빌 때는 그냥 할매요, 할배요, 장군님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 엄마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화도에 마니산에 들어서서 우리 제자 잠시 잠깐이라도 벌을 베끼고 산벌이 있다면 산벌을 베끼고 물의 벌이 있다면 물의 벌을 베끼고 그러니까 요거 들고 인사를 해라. 한쪽 손에다는 그거를 들고 그거를 들고 인사를 해라. 잠시 잠깐 누가 들어오시든지 간에 뛰어서 받지 말고 앉아서 받아라. 명나같이 늘어서고 천둥같이 늘었을 때 김시제자 공주 대신 할머니 손님께서 조시가정 김시명당. 그래 두 분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시면 듣고 어느 분이신지 물어보고. 하면 나도 코가 막히고 똥구멍이 다 막힐라 했는데 우리 그래 맞지? 우리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우리 하면 다 막히기가 충동무진데. 그러니까 오시는 할머니도 주인공 공사를 받아야 동자 네가 활기를 치고 선녀 네가 활기를 치겠지. 그리고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지. 나한테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디에 앉으실지 두 분이 합의 수위를 놔야 집안이 일단은 조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할머니하고 동자하고 선녀하고 잘 닦아서 내려서면 나중에는 대감 할아버지하고 신당님하고 모시고 올 거 아니야. 그 신도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라도 잘 받아보라고 집중을 해서. 이나이다 병자 세미 아주 술을 가져가는데 도시할머니하고 파티할 편을 딱 나눴다? 응? 파티할머니하고 도시할머니하고 편을 딱 나눴다? 어 왜? 파티할머니는 토거도 통궁할매 어 통신의 통궁할매 응 용신줄 닦고 누구? 박씨할매 박씨할머니 파티할머니 응 박씨할머니 천궁줄 닦고 응 통궁할머니 응 닦고 이거 명사 주려고 응 할머니 요거 단지에 딱 안고 그렇지 우리 도시할매는 응 풀리던 할매다 응 저거 이북마신 할매다 갈매 그래 본래 풀리던 할매 갈매가 무당이다고 그래 그 할매가 성수 할매잖아 그래 그 할매가 무당 그 할매가 돈 받으고 했는데도 바보가 문통이가 못 오겠대 가면 롯데 할매거든 깐나 새끼 오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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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도 하는데도 모르는데 그래 그 할매가 어떤 할매냐고 그 할매 도대체 돌리던 할매 하면 돈 받은 할머니 그래 돈 받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름이 풀리던 할매 이게 아니고 말명성수로 들어오신다. 말명성수가 불리던 할매다. 불리던 끝에 그 말명 불이에서 불림 대신해서 들어오는데 이 할매가 구업이 할매다. 구업 대신. 무서워 아마 할매.
그래 이 할머님 티크면 어떻겠단가. 그러니까 구업 대신이라고. 군웅 대신 구업 대신. 나는 무섭디 하면 나는 농공회가 통공 할머니 손잡고 왔는데 응. 할머니 배탕이 형아 있잖아. 그래. 배탕이 형아 왜 오늘 안 나와? 좀 있으면 나올 거야. 더 맨날 달랐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천공불사의 박씨 가정. 그래. 박씨 가정이 천공불사 할머니 응. 손잡고. 손잡고 왔다 배트 용궁동자가. 용궁동자하고 손잡고. 응. 용궁동자가 올 때는. 선녀도 손잡고 왔지. 그렇지 선녀도 손잡고 왔는데 응. 여기에 박씨 가정이 천공불사 할머니 오실 때 용궁불사 손잡고 용궁동자 손잡고 용궁선녀하고 응. 이게 박씨 집 신명 주인공이다. 응. 그 펜따 납니다 여자들. 그래. 니는 니, 내는 내. 근데 합의는 하지만 어, 그렇지. 여기 하는 일이 털린다고 그다. 그렇지. 응. 여기 박씨 가정에 하면은 불사단지 앉아서 응. 박씨 가정에 엉아야 누나애들 지켜주고 응. 명불사 복불사로 오고 응. 우리 여기 손님이 왔을 때 명 없는 집에 명 이어주고 응. 자석 없는 집에 자석 빌어주고 응. 여기 우선은 좀 이따 찾아줄 테니까 여기 박씨 할머니하고 동자하고 신나게 풀어봐. 내마오나 네. 내가 명의사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안 되나? 그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상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신명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자. 응, 알았어. 인사해. 아 여기 제자가 영적 예찰을 받았을 때 그 전부터 강화도에 많은 이렇게 강화도에 가야 된다라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오고 있었는데 제가 영적 예찰을 1차적으로 했을 때 강화도의 이 주력이 이북주라고 많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신명 찾기를 해보려고 강화도 마니산에 한 굿당에 우리가 들어와서 상각에다 차려놓고 용궁에서 잠시 잠깐 용궁에서 벌전을 벗겨보는데 주인공 공사도 잘 찾는 것 같고 동자 선녀도 잘 찾고 양주 부리도 잘 찾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저희가 1차적인 시료를 했을 때 일단 신당에 가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신당에 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정을 치는 이렇게 부정을 쳐서 바깥으로 내모시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이제 부정을 계속 치라 하니까 아마 제자가 그 부정을 거르지 않고 열흘 동안 계속 치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료를 하러 왔을 때 생각보다 빨리 신명 찾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를 못해서 이 몸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신명들에 대해서 느낌이 이렇다라고 일러줬을 때 제자가 기도를 하고 벌을 베끼면 신에서 그 줄을 타고 제자한테 이제 원조정으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보기보다도 이 제자가 부정영정을 잘 걷어내고 여기까지 열흘 동안 잘 따라와서 여기서 신명 찾기에 도전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을 찾지 못하니까 제자의 신감으로 몸주의 혈기는 열어져 있고 구슬에서 구멍을 뚫어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물을 떠놓고 빌면 제일 가까이 있는 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상만 있느냐 자기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켜주는 동자 얘기가 있었고 지켜주는 할머니는 계셨지만 제자가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찾는 것은 조상이고 조상이 계속 꿈에 손목을 놓고 신당에다 조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있으면서 제자가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몸 수전이 많이 아프게 되고 굴곡을 많이 겪게 되고 신당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조상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이 조상신들은 기한이 한 3년 정도 돼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신을 모시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갑자기 놀랬는지 좋았는지 제자들한테 도와주는 일들이 조금 있지만 천신의 지기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거라 생각하고 찾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 기다려 주셨는데 그 조상신을 계속 위하다 보면 파살이 오고 충이 끼고 살도 맞게 되고 이 신당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구슬하거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선생님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면 그 조상신에서 벗어날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천신 제자들은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신당을 엎어버리거나 내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들이 전부 다 취합되는 제자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조상 다내 물려내고 오늘 오신 분들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신랑 집의 주인공 자기 몸주 대신이 오늘 합의해서 잠시 제자한테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동자애기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신이 있다라고 오시는 느낌만 있는데 이제 몸으로 무감을 써서 확실하게 감아서 이제 공수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셔서 어떻게 제자를 살려 주실 건지 그래서 그 제자 이제 신당에 매어서 제자와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꿈으로 선몽해 주고 또 제자한테 직위를 줘서 공수전을 날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감을 세우기 위해서 상각에 올라가서 그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네가 그전에도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광화에 가보자, 뭐 별상동자가 온다 이래도 선생님들이 다 꺾어보고 니한테는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아까 선생님이 용궁에서 자꾸 성씨가 헷갈리더라 아이가. 그래 김씨라 이러니까 너그 동자가 아버님 나라 오라봐 박신대 저 김씨라는 그 내가 아,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혹시 너그 김씨 성가진 게 외할매 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네가 외할매를 대신이라고 몸주라고 맞아요. 모셔놔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김씨가 나오는 거야. 아까 거기 이제 영궁에서 밝혔다시피 조씨 가정에는 불사 할머니가 주인공이니까 조씨 가정에는 천궁 불사 할머니, 영궁 불사 할머니, 영궁 동자 아까 영궁 선녀 이렇게 왔잖아.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라서 조씨 가정에 신주 단지에 앉아서 명불사 복불사로 자손들 명 이어주고 복 이어주고 제가 집 들어오면은 명발언 복발언 해주고 삼신 타주고 영궁에 가서 빌어줘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할머니가 직위를 놓고 점주를 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잡으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박씨 가족은 너그 친정이잖아. 친정에는 해먹던 말명 불이가 있어갖고 조상신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천신에서 날이시는 구대신이 구대인 구업이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을 찾기가 엄청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오시는 박씨 가정의 몸주 대신 할머니가 황해도 구월산을 뚫어가지고 이 강화도가 이북줄이 세잖아. 그래서 중국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별상 대신으로 들어오고 넉 대신으로 들어오고 뜬 대신으로 들어오고 구업 대신으로 들어오고 동자는 별상 동자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합의수위에서 이 가정에 지금 자리 잡고 분리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라. 당분간은 이 신만 가지고 네가 하지. 아직 3년 동안에는 누가 들어오든 밝히지 말고 제자는 잘 모르니 좀 기다리시라고. 지금 들어오는 신들을 하고 합의수위에서 안한 받아서 제자가 충분히 3년 동안 알아듣고 씻고 뜯고 맛보고 화답받고 증명하고 해서 제가 받을 그릇이 될때 그다음에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동참해서 다 모실 테니 있다고는 알고 있다. 그러니 제자가 아직 그릇이 작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르고 청할 때까지 지켜만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잘 풀릴 수 있고 다시 출발을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를 이렇게 손으로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 이 불사단지가 일곱은 칠성이라 유월령도 재석천왕의 길문을 열때 칠성임전에 높은 당에다가 불을 켜고 낮은 당인 재석당에 불을 켜서 불사 할머니 삼천 진주 육천 전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삼천 공덕 들여가 삼불 재석이다 합의수위해서 오실 때 신농씨 주법으로 쌀나무에 쌀이 열릴 때 이 신농씨하고 합의해서 너의 가정 안에 들어갈 때 조왕화신으로 그래 화덕신은 불을 만들고 조왕화신 동참해서 이 가정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이 쌀을 원래 제자가 1년에 10월 상달에 한 번씩 가는데 시제 맞이를 해가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탈곡을 했는 쌀을 구해가지고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쌀을 깔아야 돼. 이렇게 깔아서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쌀이 깨진 거, 원래는 쌀이 깨진 거 반개짜리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오는 쌀만 고르고 오른 쌀만 골려서 2, 3일 전부터 해서 쌀을 딱 준비해 갖고 10월 상달에다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모시는 게 불사단지야. 불사할머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모셨어. 그래가 10월 상달에 이걸 모시는 날 그래 향물에 목욕하고 양치하고 그래 이거 모시는 날 문 앞에다가 이게 송침을 달고 소나무 가지를 치고 앞에다 향토 세 주먹을 놔둬놔 놓고 깨끗하게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사 항아리를 모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모신다. 약식으로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신다고 그 마음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이 불사 단지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돌잔치 할 때 색시를 놓거나 명시를 놓잖아. 이거 명이어 달라는 뜻으로 명시를 하는 거야. 서서 이제 아까 들어오시는 불사 할머니 잘 모셔서 자리 자정을 시켜야 되니까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몸으로 뛰어서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다 누구다 말을 하고. 이쪽으로 좀 뒤로는. 응. 고기도 나고 하가다 하도 나고. 응. 그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응. 이제 기운이 없네 내가 막. 이제 기운 내야지. 네 맞습니다. 이제 내를 알아주시니까 내 네. 자리 내 자리 앉아야지 내가. 예. 누구시니까? 응? 내가 조시 집안의 사슴나비들. 네. 어 명이어 주려고 내가 진작으로 와가 있었는데. 알아주는 리가 없었다. 없어, 너무 없어. 너무 답답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어느 네. 선생이든 누구 왜 할머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와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 뿌리 있는 나무가 어딨냐고. 예, 뿌리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예, 예. 어? 그 사슴도 살려주자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예, 예. 응? 어? 저거 질라고 나가 붙다고 밉다고. 내까지 믿나?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그렇지요. 근데 어? 주인공 공사를 그렇게 몰랐다고.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저거 신랑 밉다고 내 다 내 삐리고. 그 자석은 자석은 할매가. 그 자석은 어쨌긴데. 그렇지요. 응? 어? 지가 어디서 그 자석을 낳노? 어느 집안 자석을 낳노? 그렇지요. 응? 어? 제자가 너무 몰라서 그랬답니다.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모르노? 어? 그래 찾기가 힘듭니다. 아휴. 선신주력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 예. 그렇게 쉽게 온 줄 알았으면 또 우리 이 제자가 기고만장애가 오만해가 살았을 텐데. 그래도 지 잘났단다. 그렇지요. 그래도 지 잘났단다. 그래 할머니. 지 잘났지. 지 사람에서 산다. 할머니 응? 오늘 오셨거들라 예. 어떤 불사로 오셨는지 제자한테 입으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 화답을 해주세요. 가자. 천신줄로 예. 천군부사 할머니로 내가 왔다. 예. 자손들 명이어주자고. 예. 응? 내가 들어서서 자손들 명이어주고 내가 전안에 앉아서 병든 사람 오면은 내가 만져주고 예. 자손나비 없는 자손나비들 내가 빌어서 자손나비 전제해주고 내가 여기 앉아서 우리 제자 명 지켜주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자 명지어줘야지. 예. 몸 건강하게 해줘야지. 예. 그래야 지가 또 내려받도록 못쓸거 아이가. 그렇지. 허튼 예. 정신 걷어주고 맑은 정신 징여서. 내가 다 지켜줄게다. 이제 예. 내를 알았어. 이제 내를 알았어. 그래 할머니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둘러도 왔다. 우리 선생님 앞 삼천궁 국천궁을 돌아서 왔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매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좌정하고 앉아서, 앉아서 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제자 진두지휘 하세요. 이게 나, 이제 허튼 짓 안 하고 내가 할게다. 자, 지금부터는 누가 오시는지 예. 1월
이럴 대신에 다 길문을 열고 다 우리 제자 한번 받아보러 가봅시다. 제가 대상됐습니다. 예. 우리 제자 불려주려고. 예. 자손나비 불려주려고 내가 불리던 할머니야. 너 괘씸한 놈. 언제 왔던 신명인데? 내가 벌써 와가 있었는데. 어디서 김치 찾고 있어 찾고. 이조부리 찾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대신인데 내가. 예. 내가 불리던 대신이야. 예. 내가 불리던 만신이야. 이복만신이야. 박씨 가정에. 박씨 가정에 내가 이복만신이야. 예. 내가 불리던 대신이란 말이야. 예. 이놈 새끼가. 그러니 내가 전봐준 것도 모른다. 예. 응? 여기 똑바로 서라. 내가 앉아 갖고 네가 손님 오면 저거 어떻게 했다 누가 왔다 내가 전 봐준 것도 모른다. 예, 점술 대신 내가 되고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예. 우리 제자한테는 불레마 대신이고 점술아 대신이고 예. 불레 천하에 기름문 열고 말문 예. 주고 도술 주고 내 하나면 되지. 뭐가 그래 중요하노? 맞습니다. 이북줄로 중국줄로 만주벌판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예. 천상 천국에 기름문 열고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예. 오늘날에 이북만신 이북성수 벌레 임만신 내 아니고 구업 대신 내 아니시래 가자! 아! 내가 왔다! 내가 불려준다! 예! 내가 불려준다! 예! 아이고! 다리 건담 6원도 오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예, 예. 아이고, 인자. 힘내서. 예. 내가 점상에 앉아서. 예. 내가 살점도 치어. 엿점도 치고. 그렇지요. 살을 탁 끊겨갖고. 묘가 탈이 났나. 예. 사촌이 죽은 다 살았나. 예. 집이 나가서 집 나가서 사촌이 죽은 다 살았나. 그렇지요. 그것까지 내가 점을 본다, 앉아서. 그렇지요. 이 할매는, 몰라주고 괘씸하게 전부 다 외할매가 무슨, 지금 아이고, 여기서 날리고. 아, 문디 같은 것들. 예. 아이고, 내가 여기다 나온다. 박씨 가정에 어떠만한 신명이고 내가 다 옛날에 공들이던 그 주력으로 너희들이 다 태어나고 다 여태까지 박씨 가정의 영화를 누렸는데 이 신이 올 때는 내 원정도 풀고 너의 원정도 풀어보자 내가 들었었고 어떠만한 연금술로 강금술로 다 내가 비방술로 들었었고 말문 대신 점술 대신 불릴 천왕이 내가 앉아 서술 천왕이 내가 앉아 우리 제자 다 앉아서도 천리 보고 서서 구말리 보고 도와주자 내가 들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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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전 아! 행님들 안녕하세요! 행님들 봤잖아요! 아, 나 별상동자예요. 네, 별상 맞아요, 어머니. 별상하면 혼날 것 같아요, 이북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걱정 없이 엄마 이끌고 가고 예감도 더 정확하게 주고 직감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동자 네가 와서 용궁동자 선녀하고 손잡고 할머니들이 무슨 공수를 주는지 칼공수를 주는지 엄마한테 뭘 느끼고 가자 하는지 어떻게 하고 가자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연금 주고 도와주고 매일 새날이 와가지고 도수가 수법 공부하기 바쁘고 어서 가자 바쁘게 가자 바쁘게 놀새 없이 쉴새 없이 하라 신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면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또 사람이 돼야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 그래서 동자 도와줄 거야 잘할 수 있어 잘하지 어머니 나 이거 봐 이거 내가 요나머 그냥 막 도술이 막 나오나 뽕뽕뽕뽕뽕뽕 다 나온다 그래 이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모른다. 그래 도술이 동작 억수로 개구치고 있잖아. 억수로 있잖아. 이 할매들 말 알고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우리 말도 안 듣는다. 그래. 무서운 게 없다. 내보고 배탕아 배탕아 남자 뭐 하는지 알아? 씨발였고 내가 동네 머슴이야. 배탕아게 별산동다님이다 이런. 그렇지. 동자 애기씨. 맞지. 배탄 돈다님이래야지. 배상아, 배상. 그래, 화가 동네, 난다. 동네 머스마가, 덤머스마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진령님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잘해줘. 그래.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 가르치면 되잖아. 내가 이제 가져도 돼야지.
뽕뽕 날동한테 도출라고 할머니 뽕하면 도출라고 그래 뽕하면 도출라고 그래 뽕하면 도출라고 그래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엄마를 앞을 세워서 잘 불리고 우불리고 좌불리고 해서 신이 있고 영감하다는 거 일러줘야지 지금부터 한 번 더 놀아서 감아서 엄마 몸 수전에 딱 붙어서 집으로 가자 네 가자 가자. 여기 병인생의 신씨 부인은 우리 같은 신의 감을 가진 제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신을 잘 못 찾다 보니까 사업으로 영업으로 길문은 열었다 하나 신의 고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신의 고력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급살도 많이 일어나고 이 사고사 아니면은 이 병들어서 가는 사람 이런 게 억수로 많다. 근데 저 지금 신씨 부인 자체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다. 까칠하고 그리고 의심 많고 절대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인연을 잡고 여기에 구대업에 대신 할머니가 인연을 잡았지만 저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매우 까칠하다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업으로 뭔가를 모셔놨다 해도 그게 대감 신력이 아니고 저 사람 몸주에서는 할머니 신력이다. 그러니 조상이 앞을 서갖고 출라 왕래를 하는 격이고 부친열에 진호기를 해줘서 저렇게 했다고는 하건만은 업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신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던 기운은 내가 신씨 부인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네. 오늘날에 잠시 잠깐 만날 인연이 있다면 이 집안의 길문을 열어서 저 아이의 몸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저기도 대신줄이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 이장도 했었거든. 산바람 묘탈바람도 분다고. 그래 남자들이 출사하기 상당히 힘들다. 여자들은 신길이 들추를 해가지고 여기도 신기 저기도 신기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 고에 매여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가란다. 자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조시가전 박신명당 신명가리 판단내기 이만큼 힘이 들었다. 예. 구대업으로 들어오는 신은 알아준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신굿에 진적에 소술굿에 불릴굿 아무리 해봐도 터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 속가슴 겉가슴 답답했을 것이고 예. 이 선생한테 가면 이렇게 모시라고 저 선생한테는 저렇게 모시라는데 들어보면 야나 자나 자나 니나 우리 할배, 우리 할매, 대신 할매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에 몸주 대신해서 합의수의해서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박씨 제자 몸주 대신해서 앞을 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씨 가정 안에 천궁불사, 요미불사, 세인마마 일곱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이렇게 합의수의해서 양주불이 대신해서 불사 조시 가정에는 불사 대신이고 너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동자 애기씨들하고 합의수위해서 이 가정명당에 제가 집들에 있었던 고는 다시 한 번 더 다 풀어놓고 인연 짓고 신연 짓고 새로운 물길을 열어서 너한테 안 받아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해도 몸이 힐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대신 할머니다 그냥 천하지진 제아 대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몸에 그게 이 몸에까지 이게 표적까지 주시고 그 저도 몸이 오늘 왜 이렇지 놀랬는데 아까 선생님 말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하셨고 오늘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 두 분 너무 정확하게 찾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모셔놓고 자기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제자고 애동 제자가 분명한데 몇 년 전에도 신을 받아놓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신당을 내 모시고 다시 시작을 해서 하는데도
그때와 다름없이 조상신들이 계속 와서 자기 몸주로는 본능에서는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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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신의 선생이 됐든 신의 선배가 되었든 인연 잡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신이 없다 하여서 제자가 많이 힘이 들었고 이 제자가 그래서 술로서 세월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신을 조상도 제대로 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조상신들을 모셔놓고 그냥 신이라 이름 짓고 그냥 신당에 다 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점사를 보다 보니 동자에게 한 명이 와서 영착하게 점은 주는데 제가 집들의 조상과 내 조상이 구분이 안 가고 신당이 전부 다 앉아 있어서 제자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고 정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 한 번씩 가다가 사불이 들어오면 술을 먹고 그렇게 이틀씩 3일씩 난장판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인데 이 신을 이제 조상 가리를 해서 신당에 메어져 있는 조상들을 다 천도를 시키고 건립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 삼촌자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부정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쳐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으로 이 여기에 처음에 와서 솔루션을 할 때 첫 번째 용궁에서 그 벌을 다 벗겨놓고 용신에 물러서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상각에 올라와서 몸주신을 판단을 낼 때 조시가정에 천공불사라 요미불사라 세인마마 손길 잡고 일곱 칠성에서 나려서서 아들 자손의 명불사 복부사로 길문 열어준다 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용궁동자 선녀에게 합수해서 이제 여태까지 엄마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왔던 신당에 있었던 거 누리고 비리고 아린 것들을 걷어낼 부분은 걷어내고 맑게 정화를 하신다고 해요. 네, 이렇게 솔루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당에 점안을 하러 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단한 신꽃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한테 용기 주기 위해서 신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본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제자가 첫 번째는 정신이 맑아져야 되고 육체도 안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화색도 있어야 되고 이 신을 받아들이는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이 제자한테 법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오시는 불사 할머니 주인공 공사로 모시고 거기 오는 동자 애기씨들 그 다음에 지금 몸주 대신 자기 친정여래로 오시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손을 잡고 그 전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아직도 그 전안에 남아있는 조상이 있다면 물려내고 잘못 받은 선녀나 동자가 있다면 다 물려내고 새로 조리를 잡아서 점안을 해서 이 제자가 기도 끝에 하문을 받고 공수를 받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가 결정이 나니 지금으로서는 21일이 지나고 이 제자의 하문을 받아서 제자가 분리로 가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쌀을 얹어야 되는 생맥이 단지도 없고 알고 있지? 알고 있나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응. 생맥이 단지도 안 돼 있고 지금 꽃을 따라서 조상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네. 태화의 위치도 다 바꿔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오늘 다 손을 못 봐주고 네. 제자가 기도 끝에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는데요 네. 화물을 주실 거고 네. 몸주 대신해서 할머니가 야 나는 이래 하지 말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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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만 해도 나는 충분히 한다 이렇게 공수를 줄 거라고 네. 그 공수가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신당 전환에다 표정을 해서 모시거든. 그 오늘은 할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할머니 합의해가지고 일단은 자리 자정을 해서 제자한테 안정심을 줘야 제자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21일 동안에는 비리고 누린 거 먹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몇 시겠니? 저는 보통 한 6시 되면 거의 인시 그래 네. 인시 5, 6시에 일어나서 네. 향물에 목욕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안에도 향물 다 하고 할머니는 천공불사니까 굉장히 비리고 누린 거 싫어하고 꼭도 새벽부터 너무 뭐 전화 받고 뭐 담배 피고 희닥거리고 웃고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이쪽 할머니는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고
또 나중에 대신 할머니는 너무 또 와일드하신 분이고 어쨌든 니는 내 말을 거역하면 죽인다 이러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내 손녀니까 그래도 화가 되게 나시면은 제사도 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에는 자리를 잡고 작전 기도를 21일 해서 21일 동안 뭐 3일 뒤에 공수를 받든 7일 뒤에 공수를 받든 21일 뒤에 공수를 받든 어떻게 하라십니다. 할머니가 야 자리 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니 왜 제자가 받아봐야 알잖아. 네네. 선생님들이 그 전에도 해줬을 거고 다 해줬는데 네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나야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할머니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만 제자도 형편이 있잖아. 그럼 기도 끝에 하문을 받아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자라는 공수를 주면 인연이 나서서 누가 도와를 줘도 도와주고 제자가 잃을 때도 잃을 때고 네. 아이고야 나는 내 돈 벌어 내가 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신접의 경험을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무감을 살려서 이 연기가 자기 몸에 기탁을 하고 생각 끝에 마음 끝에 이렇게 접신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할머니가 들어오신단 말이야. 기도를 하면 손발이 떨리면서 쫙 들어오시면 그때 그 우리가 마니산에서 받았던 그 느낌 그리고 옛날에 니한테 그냥 본능으로 주던 네, 그 느낌을 네. 오늘은 확신을 가졌잖아. 네. 이 확신 가진 이 할머니를 계속 내가 몸에 확인 작업을 하는 거야. 신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가 알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계속 하셔야 그 다음에 신에서 너한테 무엇을 역사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자 하는지를 답이 준다고. 무조건 신이 와가 전바가 돈 벌고 부리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서 조금 빌어줄 테니까. 물론 아까 할머니 받으시면서 제가 할머니 자리에 드세요 그러니까 저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하면 엉덩이가 변하시대요. 엉덩이가 변하고 이게 몸이 변하시대요.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새로운 또 느낌이 또 와요. 기도 열심히 해서 또 제대로 할머니 제대로 또 뵙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